오늘은 블루펄이라고 하는 크로커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블루펄이라고 하는 크로커스는 크로커스 중에서는 봄에 꽃이 피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이 블루펄인데요. 파란 진주라는 이름답게 이렇게 잎 끝에 보면 파란색 물이 이렇게 살짝 들어있어요. 그래서 약간 겨울왕국의 엘사가 생각나는 그런 색감이 아닌가 싶은데요. 보통 이렇게 색깔이 있는 추식구금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키우다 보면 빛이 부족해서 색이 사진보다 더 옅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가뜩이나 이렇게 색감이 연하게 나오는 이 블루펄이 실내에서 키웠을 때 색깔이 잘 안 나오면 어떡하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앞동의 건물이 가린 동향? 그것도 약간 북동향 베란다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빛이 한 시간도 안 들고요. 봄철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는 빛이 두 시간 정도 들어온 거에 그쳐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부족한 환경이다 보니까 색이 잘 안 나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색깔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햇빛을 더 잘 보여주고 키우는 그런 환경에서는 역시나 예쁘게 잘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블루펄, 저는 사실 크로커스의 향기는 정말 기대하지 않거든요. 근데 요 녀석이 향기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작년 11월에 샤프란을 키워서 샤프란 향기를 맡아본 적이 있잖아요. 그 샤프란 향기랑 좀 비슷해요. 근데 샤프란이 좀 더 성인 여자의 농염한 그런 냄새가 좀 더 강하다면 요거는 그게 조금 덜해요. 그리고 약간 발향 정도도 좀 덜한? 그래서 코를 가까이 대고 킁킁거렸을 때 향기가 좀 달콤하게 나는 그런 정도라서 마음에 듭니다. 샤프란보다도 오히려 요 녀석이 더 마음에 들어요. 가을에 심어서 그냥 물 주고 그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크로커스 역시도 튤립과 같은 추식구근이기 때문에 겨울에 최대한 춥게 하면서 냉기를 먹이면 봄이 되면 이렇게 저절로 꽃이 피는 것 같아요. 봄의 전령사라는 별칭답게 크로커스 중에서는 일찍 핀 편이에요. 저기 보면 이제 스노우드롭이 가장 먼저 개화하기는 했지만 너무 늦지 않게 이 크로커스도 꽃이 피었습니다. 보면 요 뒤에 녀석과 다르게 여기는 이제 꽃대가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제가 좀 더 일찍 햇빛을 보여줘야 했는데 욕심을 부리다가 늦게 햇빛을 보여줬더니 너무 꽃대가 우쭐아가지고 이렇게 쓰러지고 말았어요. 제가 햇빛을 보여준 시점 이후로 꽃이 핀 크로커스는 이렇게 키가 작게 꽃이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알려드렸지만 이 추식구근은 온도라는 요소에 의해서 성장이 좌우되기 때문에 햇빛을 보여주게 되면 개화 온도에 도달을 하게 되어 잎이 얼만큼 나왔나 줄기가 얼마나 나왔나 상관없이 이렇게 꽃을 피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지금쯤이면 꽃을 피워도 되겠다 하는 높이에 도달을 했을 때 온도를 높여주거나 아니면 햇빛을 보여주면 그 높이에서 예쁘게 꽃이 피게 될 거예요. 저처럼 조금 늦으면 이렇게 꽃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꽃이 많이 피어 있었는데 갑자기 꽃이 오므리기 시작했죠. 요 이유는 햇빛이 있는 곳에 놔뒀다가 지금 어둡고 서늘한 실내로 들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온도에 민감한 애들이에요. 거의 로봇 같아요. 이 온도에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로봇처럼 반응하는 것 같아요. 이 블루펄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 블루펄을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요 생긴 모습을 좀 잘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구분을 잘못 받은 분이 있다고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일주일 넘게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같이 이제 고민을 하고 했는데 그쪽 판매처에서는 인정을 하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구분이 확실히 잘못 배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판매자 측에서는 이게 뭐 여러 군데서 수입을 하는 게 아니고 한 군데에서 수입을 해와가지고 그걸 각 종묘사가 나눠 갖는 건데 만약에
구분이 잘못 배송이 됐다면 나만 그랬겠느냐,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그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태강식물원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정상적인 블루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또 구독자 중에서 한 분은 대림원의 종묘에서 구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분 역시 저랑 동일한 이런 모양새의 블루펄이 나왔어요. 그래서 꽤 이름 있는 걸출한 두 종묘사에서 정말 이름에 맞는 정확한 블루펄이 핀 것으로 보아 구분이 잘못 수입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 판매처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블루펄을 구입을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이미지랑 그 실제로 나온 그림이 맞는지 한번 비교 대조를 해보시고, 만약 저희 집 블루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많이 다른 점이 있다면 판매처에 문의를 해서 환불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제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꽃의 색깔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가 블루펄의 특징인지를 이제 세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사용 허락을 해주신 구독자님의 잘못 온 블루펄의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게 뭐 빛이 없는 그늘에서 키우면 색이 바래서 희끄무레해서 요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게 제가 키운 블루펄입니다. 이게 어쩌면 빛을 더못본건요 녀석일 거예요. 왜냐면 이 구독자분은 옥상에서 키우셨거든요. 옥상 햇빛이 이 동양 베란다보다 빛이 부족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꽃잎의 색깔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뭐가 다르냐면, 암술을 보면 이 크로커스가 암술이 있고 수술이 있는데요, 블루펄 같은 경우는 암술이 주황색입니다. 약간 붉은빛을 띠고 있고요. 수술은 노란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암술과 수술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반면에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이 크로커스의 암술과 수술은 모두 노란색이어서 어느 게 암술이고 어느 게 수술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튤립으로 치면 튤립의 눈이라고 할까요? 이 암술과 수술이 있는 요 가장 밑에 꽃잎의 중앙 부분, 요 부분의 색을 보면 블루펄 같은 경우는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동그란 원형 부분이 노란색을 띠고 있어요. 근데 구독자님의 크로커스는 가운데가 하얗습니다. 마지막 특징이 있는데요. 꽃잎 바깥을 한번 볼게요. 이 꽃잎 바깥에, 꽃잎 밑에 마침 뭐 꽃받침처럼 이렇게 짙은 남색? 검은색? 이게 색배색이 들어가 있잖아요. 블루펄은 이렇게 색이 들어가 있는데, 이 구독자님의 크로커스는 여기에 색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하얗습니다. 확연한 차이가 보이죠? 자, 그러면 이 구독자님의 구구는 어떤 품종이 있냐? 아마 대중적이어서 많이 키워본 분들도 있어서 단번에 알아차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봤을 때 구독자님의 구구는 잔다르크라고 하는 품종 같아요. 그래서 이 구독자님은 이제 고민을 거듭을 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환불을 받기로 하셨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속상한 일도 많으셨다고 하는데, 자세한 일을 제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몇 푼이나 하는데 굳이 택배비를 내가면서 교환을 받거나 환불을 받느냐,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가드너한테는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몇달 동안 정말 자식같이 품고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 건 우리가 기대한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잘못된 구분이 배송되는 리스크는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자가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찌됐든 예쁘면 됐잖아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꽃은 다 피면 이쁘죠. 예쁘지만 우리가 기대한 게 그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품종마다 가격이 다 다르게 매겨져 있는데, 우리가 웃돈을 지불해 가면서, 그리고 배송비도 별도로 지불해 가면서 굳이 그 구근을 사겠다는 건 우리가 굳이 그 구근을 소유하겠다는 건데, 다른 구근을 보내놓고 예쁘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키우자, 이렇게 우리가 항의하는 것 자체가 지나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오히려 그게 지나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도 제가 원했던 구군과 다른 구군에 도착해서 키워봤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제가 판매처에 연락을 드렸을 때, 그 판매처에서는 물론 같은 얘기 하셨어요. 우리는 수입된 구군을 그대로 판매한다. 그래서, 판매하는 과정 중에 구군이 섞일 일은 없다. 만약에 잘못된 구군이 도착했다면 그건 전적으로 수입하는 업체의 문제이고, 사실은 그 수입하는 업체도 그냥 중간에서 배송한 것뿐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걸 잘못 보낸 농장 측에 있다. 근데 그 네덜란드 농장 측에 우리가 항의를 한들 그게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 책임을 그쪽에 물을 수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구분이 발송되어서 설령 꽃은 피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불만을 느낀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판매사가 당연히 지고, 만약에 그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는 판매사가 수입업체에 청구해야 하고, 수입업체는 만약에 그 책임이 농장 측에 있다면 그 농장 측에 묻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순리에 맞죠. 판매자가 수입업체나 아니면 농장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 소비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판매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가지고 소비자한테 뭐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쪽에서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또 사과를 하고, 그러면 사람 하는 일이니까 또 금액이 얼마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랬었는데, 이 일을 겪으면서 어쩌면 그렇게 별일 아니라고 넘어갔던 그런 태도들, 소비자들의 그간의 어떤 온정 높은 마음씨 좋은 그런 행동들이 이런 걸더 야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진즉에 판매자 측에 책임을 요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판매자가 아, 이게 계속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안이하게 판매를 하면 내가 정말 크게 문제가 되겠구나, 금전적 손실을 입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런 관행이 진작에 뿌리 뽑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는 이런 일을 그냥 묵시하지 않고 공론화를 시키고 또 많은 분들의 참여를 이끌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말을 했지만, 어쨌든, 아유, 요즘 상식에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시킨 것과 다른 구분이 왔으니까, 아,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대로 도착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모습을 제대로 만끽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촬영하는 중간에 이렇게 꽃이 오므라들었네요. 아무튼 이 영상 보시고, 아, 내 블루펄은 이 블루펄이 맞구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예쁘게 키우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키운 블루펄이 이게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판매처에 연락을 해서 보상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쳐봅니다.